오늘은 이제까지 발매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9위는 가장 최근에 발매된 제품 중 하나인 71755 끝없는 바다의 신전입니다. 피규어는 총 7개이며 1060피스에 59,900원에 출시가 되었죠. 개인적으로는 워지라가 상당히 탐나는 제품입니다. 8위는 70596 사무라이 X의 동굴이 차지했습니다. 피규어는 총 8개이며 1253피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179,9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많은 사무라이 X들의 장비들을 만날 수 있죠. 근데 신기하게도 유령이나 본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제품입니다. 7위 71756 닌자들과 하이드로 전함. 총 피규어는 10개가 들어가 있으며 204,900원에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닌자 6명을 전부 다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6위는 70655 드래곤 소굴이 차지했습니다. 피규어는 총 9개이며 1660피스로 이루어져 있고 219,900원에 출시가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는 드래곤부터 소굴까지 전부 다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. 5위 70618 드래곤 전함. 제품만큼은 잘 나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레고 무비 시리즈의 제품입니다. 닌자고 무비의 제품인 만큼 역대 드래곤 전함 중 가장 큰 크기와 가장 비싼 가격도 자랑을 하고 있죠. 피규어는 총 7개이며 2295피스, 가격은 249,9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4위는 70752 스핀즈주 신전이 차지했습니다. 몇 년 전만 해도 닌자고 시리즈의 끝판왕격인 제품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. 피규어는 총 12개, 2028피스에 299,900원이라는 정말 비싼 가격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예, 벌써 탑3네요. 3위는 70697 닌자고 시티 항구가 차지했습니다. 총 피규어는 13개이며 3553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369,9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. 예, 2위는 70620 닌자고 시티가 차지했습니다. 피규어는 총 18개이며 4867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출시 가격은 409,900원이죠. 당시까지만 해도 동양 쪽을 모티브로 한 모듈러 제품들이 많이 없어 이 제품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. 예, 대망의 1위는 71741 닌자고 시티 정원입니다. 골든 마스터 우를 포함한 총 19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가 있으며 5678피스로 이루어져 있고 출시 가격은 419,900원입니다. 와, 국밥이 몇 그릇이냐? 예,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가장 비싼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참고로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이나 비공식 제품들은 제외를 했으며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탑10의 제품들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. 예, 끝! 끝은 아니고요. 2022년에 새로운 닌자고 모듈러 제품이 발매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그타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정확한 건 없어서 판단하기 이르지만 개인적으로 역대급 제품이 되지 않을까.